그냥 전 좀 대견했어요. 그냥 서 있다가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거든요. 무서워서. 채연이가 너무 잘 소화를 하더라고요. 잘못 생각했어, YJS는. 오히려 그게 더 변수가 됐던 것 같아요. 채연님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으나 또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그치? 거죠. 채연님과 함께하는 무대가 진짜 궁금하다. 어떻게 무기를 잘 활용할지. 너가 무기가 될 것 같아? 변수가 될 것 같아? 무기가 돼야죠. 무기가 돼야죠. 오늘 채연님 가장 큰 무기. 너무 잘한다. 너무 당당해요. 당당하다 못해 당돌하더라고요. 채연이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한테 이겼다고 생각해요. 그 자체가 저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미 이겼지 않았나. 누가 될 것 같아요? 나 어려운 것 같아. 와, 아니 근데 용기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첫 번째 때 생각해봐. 그팀 중에 한 팀이 나간다고? 혜연님께서는 눈빛부터가 그냥 달라지셨던 것 같아요. 그 어떤 순간보다 굉장히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만약 저였으면 전 이미 도망갔을 거예요.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. 저도요? 너무나도 멋있었고. 그러니까 저 중압감이 얼마나 힘들겠어. 저는 채연씨 너무 같은 가수로서 당신의 패기에 내가 진짜 감동을 했습니다.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너무나 큰 마음고생 그리고 용기 또 팀원들에게 자꾸 짐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을 텐데 이 프로를 통해서 채연 씨의 춤에 대한 갈증, 갈망 이런 게 고스란히 시청자분들께 전달됐을 거라 생각하고 멋있다! 잘했어! 멋있다! 아 진짜 제가 여기 있으면 되나? 댄서 이 친구 진짜 뭐 나중에 배틀 심사 볼 것 같아. 사람들이 여기 왜 나왔냐, 여기 나와서 실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후회 없이 제 춤을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해요.